저도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노래를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끝났구나,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했었다면은 지금의 저는 없겠죠. 근데 그 당신이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제 면전에서 얘기를 해도 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거죠. 제 속에서는. 예. 그래서 이 시간을 제가 계속 견디고 만들어 오고 있는 거죠.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유럽의 오페라 무대를 누빈 테너 배재철. 최고 전성기 시절 갑상선 암 선고를 받고 성대신경이 마비되면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성대를 복원하는 수술을 받고 힘든 재활 훈련을 거치며 기적처럼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기적의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는 배재철의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화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영화 이야기부터. 더 테너 릴리코스 빈터. 이게 실화니까 더 놀라워요. 전부 다 사실입니까 우선? 그렇죠. 거의 사실이죠. 왜냐하면 늘 영화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은 호구의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요? 네. 거기에 보면 그 멜리나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사실은 그 호구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좀 자극을 하고. 네, 그렇죠. 그게 흐름상 꼭 필요한 인물이어서 그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실화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거든요. 네. 사실 일반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영화 제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리코 스핀토가 어떤 뜻인 건가요?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떤 그 목소리의 어떤 패턴 하나의 그 형태를 말씀하는 건데요. 이태리 말로 하면은 이게 서정적이면서 힘 있는 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했던 그 역할들은 좀 굉장히 힘이 좀 필요한 그런 고음을 내야 되는 여리면서도 굉장히 강한 소리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걸 리리코 스핀토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여리면서도 강하게. 네.
그걸 리리코스 핀토냐.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면 영화가 될까.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흔치 않은 일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영화까지 나오게 된 겁니까? 독일에서 제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네. 노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목소리 좀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제 진단 결과는 갑상선에 이제 결절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벌써 크기도 그렇고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받아야겠다라는 이제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악가이기 때문에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혹시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설마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목소리에 이상이 생기네. 네네. 근데 정말 현실로 일어나 버렸어요. 아이고. 수술하는 도중에 이제 성대 오른쪽 신경이 이제 3cm 정도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마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는 성악가가 돼버린 거죠. 하루 아침에. 네. 일본에 가서 다시 두 번째 목소리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제 유지태 씨가 맡아서 연기를 하셨는데 네. 유지태 씨는 직접 성악을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지도를 네. 해주셨나요? 어떻게 연기 지도를 해주셨나요? 처음에 연기는 제가 지도할 수 없고요. 아, 그렇죠. 그 성악을 네, 부르는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되고 노래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네. 대해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이제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지태 씨가 저처럼 테너가 아니고 목소리는 바리톤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낮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워낙 또 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연습을 하고 또 레슨 받고 그걸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에 필요한 7, 8 정도의 그 오페라 아리아를 거의 마스터를 했죠. 아, 실제 부르긴 한 건가요? 연기를 위해서 부른 거죠.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아프기 전에 이제 녹음돼 있던 음원을 가지고 이제 그 음원을 바탕으로 이제 연습을 한 거죠. 그 영화에서는 그러면 그때 목소리가 사용이 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직접 부르지는 않고 네. 그 이 모양에 맞춰서 입모양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부르시긴 한 거네요, 미스테 씨가. 그렇죠. 연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성의 호흡 이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얼굴 표정도 그렇고 이렇게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 어떤 몸의 모양이나 호흡하는 모양이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원 음대로 는 할 수는 없었지만 예, 예, 그래도. 네. 유지태 씨가 주역으로 결정이 됐을 때 네.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네. 어땠었어요? 저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크죠. 네. 키도 엄청 저보다 훨씬 크시고 그다음에 얼굴도 저보다 너무 작으신 분인데 이 테너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안 어울렸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 성악가 중에서 테너들은 조금 그렇게 키가 크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악기상 고음을 내는 악기들은 좀 작잖아요. 그거는 그 굵은 소리를 내는 악기들은 길고 이렇게 가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도 거의 거기에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호. 그 프랑코 꼬렐리라는 그 테너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근데 이 성악가는 굉장히 키도 크고 정말 영화배우처럼 멋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 테너들도 있으니까 큰 걱정하지 말자. 아. 그래서 영호구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작품을 참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영화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은 일본을 이제 가게 되잖아요. 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러브콜이 와서 그렇죠. 일본을 가게 되신 건가요? 아, 그게 사실입니까? 네네. 인기가 어마어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윤사마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윤사마. 네, 구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배용준 씨도 배시고 저도 배시고. 아 그렇죠. 네, 우리가 아, 그러네. 네. 오, 나도 네. 배청으로 깎고. 저 배지은으로. 배지은으로. 그래서 사실 그 일본에 처음에 데뷔를 하게 된 것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제 지금 현재 매니저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을 때 작품이 일트로바토레라고 이게 음유 시인이 한국말로 해석하자면 그 이 테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페라의 역할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오페라 아리아를 불러야 돼요. 자기 일본에서는 그런 가수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또 왜냐하면 오는 그 메조 소프라노가 굉장히 유명하신 피오렌체 코소토라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거의 메인으로
해서 이 작품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말리코, 그러니까 테너 역할은 큰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생각하고 섭외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를 실제로 들은 건 아니었고 처음에 제가 일본을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가 저는 그랬어요. 사실 뭐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그 좋지 않은 감정들, 네. 뭐 역사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일본 들어갈 때는 한국 테너가 어떻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 아. 네. Yeah.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네. 일본에 가서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죠. 애국심이 작동하는데. 근데 사실 뭐 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좀 그랬어요. 네. 젊은 혈기에. 혈기에. 그렇게 해서 가서 공연이 끝났을 때 뚜껑을 열었을 때는 처음에 그 친구가 의도했던 거와는 완전히 180도. 제가 더 완전히 떠버린 거죠. 예. 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저 테너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제 그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아하. 사실은 이게 1막에 보면은 부르는 아리아가 있는데 그게 막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뒤에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오차도홀에서 일본의 그 오차도홀에서 했었는데 저는 그때 마이크를 쓰지도 않았고 제 육성으로 바로 노래를 했는데 엄청난데 그? 그 나중에 오페라가 끝났어요. 어떤 분이 당신이 잘못했다고 왜 그 뒤에서 노래할 때 마이크를 썼느냐는 거예요. 예. 마이크를 쓰지를 않았는데. 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찬사죠. 네. 소리의 성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제가 좀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이야. 2005년엔 동양인에게는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던 독일의 한 극장에서 이제 전속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쯤 되는 물론 수준이에요? 물론 계약 그때 제가 그때 극장에 들어갈 때는 처음에 이제 오디션을 이제 제 매니저를 통해서 그 네. 독일에 있던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극장에다 오디션을 넣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태리에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태리 파트의 오페라를 제일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건을 걸은 거죠. 저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는 신인인데 네. 그 극장에서 자기들이 봤을 땐 잘 모르는 동양 성악가가 그런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저의 조건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제 매니저가 그 조건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오디션을 봤어요. 그때가 이제 그 일본에서 데뷔했던 그 일트로바토레 그 작품으로 오디션을 봤는데 극장에서 너무 좋아한 거죠. 보통은 극장에서 하라는 작품을 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 소리에 맞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작품만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요? 네. 파격적인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계약이었어요. 와. 그래서 제가 그 독일 극장 사브리켄 극장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간 거죠. 감기라고 생각했죠. 저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감기가 아니었던 거죠. 목이 잡기 쉬운 정확한 진단명이 네. 그러면은 갑상선 암이죠. 근데 암이죠. 갑상선으로 이제 그 소리 신경이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암세포들이 있다 보니까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경에 붙어 있는 녀석들이 네. 어떻게 조금 좀 안 좋아지면 전기가 안 통하고 그래서 제가 한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느꼈어요. 아하. 그 목소리가 나오다가 조금 안 좋다가 제가 원하는 만큼 빛깔도 나오지 않고 힘도 없고 이상하다 감기인가 막 이런 혼돈이 좀 있던 게 한 2년 정도 됐었어요. 그랬다가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그렇게 받은 거죠. 수술 도중에 신경이 손상된 건 아니네요, 이제. 암세포들이 있으니까 네. 그게 사실 육안으로 보기 전까지 몰랐던 부분이죠. 그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다 떼어냈는데 그래서 원래는 수술이 길어야 4시간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상황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수술이 한 8시간 반을 동안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영화에서 보면은 정말
그 수술하고 났을 때 정말 허스키한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수술 후에는 정말 그런 목소리가 네, 맞아요. 그렇겠죠.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거의 그냥 공기 소리가 많은 목소리로. 그렇죠. 바람이 그냥 세고 굉장히 거친 목소리가 나오고 왜냐하면 성대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힐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깨끗한 소리는 가장 그러니까 왼쪽 성대, 오른쪽 성대가 가장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서 부딪혀줄 때가 좋은 소리가 나는데 저는 이제 오른쪽 성대가 마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성대는 움직이지만 이 오른쪽은 무너져서 갭이 생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소리가 나질 않는 거죠. 아니 정말 지금 목소리 들으면 전혀 상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마비된 성대를 복원하는 또 수술을 하시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 받았던 수술인데 이 수술이 이제 갑상연골 성형술이라 그래서 이제 성대가 이제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대를 가운데다 딱 세우는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성대가 와서 부딪혀서 접점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그 좋은 위치를 잡을 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정밀을 요구하는 그 수술이었어요. 제 매니저가 아까도 말씀드린 일본 매니저예요. 이 친구가 영화에도 나오는 친구인데 네.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되고 수술 후에 일본에서 독일로 바로 왔어요. 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왔을 때 어떻게든 너를 다시 무대에 세워야 되고 다시 목소리를 나게 해야 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서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찾았는데 그분이 일본의 교토의 명예교수였던 이시키 노부이코라는 선생님이 만든 수술법을 찾게 된 거예요. 창시자님? 네,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수술을 지금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배워서 그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계속 그분이 거절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왜냐하면 그 수술을 사실은 성악과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일반인들은 많이 하셨는데 정말 예. 그쪽 분야의 뭐 창시자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정말 인상적인 게 수술실에서 노래를 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테스트로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예. 일반 그 환자들은 목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말 좀 해보세요 하는 것들로 하면 끝나는데 네. 저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노래할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 해보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그 수술방에 제 매니저도 들어왔고 물론 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 계셨고 많은 스태프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매니저가 사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좋다, 좋지 않다 이제 가부 결정을 하는 역할이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후두 앞쪽에만 절개를 하고 네. 목을 다 열어놓고 성대 떠는 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조율한 듯이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본인도 의식이 있잖아요. 저는 의식은 있지만 보지는 못하죠. 그렇죠. 귀로만 들리는 네. 거고. 그 창송아 부르시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 네. 굉장히 본인도 부르시면서도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게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했죠. 예전처럼의 목소리는 지금 상황에서 기대하면 그건 너무 욕심인 거고 어느 정도 소리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만 되면 제가 그거를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소리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전성기 때의 목소리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회복된 건가요? 사실 제 목소리는 아직 그 반절밖에 안 돼요. 옛날의 목소리에 비하면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 한 50%? 성량이 굉장히 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예. 그러니까 예술 가곡이나 이런 곡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죠. 복귀 무대를 가지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정말 감동적으로 그려져서 네. 참 많이 울컥했었는데 그때 와 다시 노래를 관객 앞에서 불렀을 때 느낌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사실은 그때는 두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노래하던 어떤 그런 성량과 그런 레퍼토리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노래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예. 제 매니저하고 저하고 했던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만들어져가는 이 과정도 우리가 보여주자. 그것도 아마 너를 기다리는 팬들은 그건 마저도 아주 좋아할 것이다. 네. 라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제가 그때 무대를 2년 만에 올라간 거죠. 네.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물론 이게 소리적인 부분이나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약했죠. 예. 굉장히 뭐 모자란 부분도 너무 많았고. 그런데 정말 또 희한한 것은 제가 노래를 그 전까지 했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더라는 거죠. 노래 한 곡을 해도 예전에는 그 좀 제 소리를 이렇게 들어라 하는 게 일방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예. 근데 그때는 정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음을 정말 목숨을 걸고 부르니까 예. 관객들도 그걸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관객들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배철수 씨의 그 성량이라는 걸 알고 네. 있는데 그 무대에 서서 부를 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지금 소리를 내고 있구나. 네. 그게 물론 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응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를 기다려주는 또 팬들이 있었고 네. 또 저의 무대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수술을 해준 그 일본의 그 박사님도 열혈 팬 중에 한 분이셨다고요? 네, 그 선생님도 제 콘서트 때마다 오세요. 지금도 오세요. 네. 그래서 오시면 그래요. 배상 저번보다 뭐가 더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소리가 더 커졌어요.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한테 예 하시죠. 그래서 제가 또 그 뭐랄까 좀 그분께 은혜를 갚는다라는 네. 어떤 기분으로 더 열심히 한 거죠. 네, 그래서 오실 때마다 놀라시는 거죠. 본인이 이제 만들어놓은 어떤 목소리를. 그런 목소리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건 좀 그분에게도 굉장히 즐거운 선물일 것 같아요. 스스로도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은혜에 대한 보답이네요. 그렇죠. 그 보답이 또 의지로 작용이 되네요. 그렇죠. 매일매일 노래 연습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소리를 내고 연습하는 것 플러스 아이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제가 훈련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노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말로 가르쳤어요. 말로만. 네. 그러다 보면 자꾸 제가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예. 소리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났었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 몸에다 계속 말을 하지만 시키네요. 주입을 하는 거죠. 잊지 않게. 네네.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소리로 조금씩 조금씩 나와주는 거죠. 네. 네. 힘은 약해졌을지는 몰라도 목소리에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깊은 울림하고 또 진정성. 이런 건 수술 이후 얻은 선물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아파봤기 때문에 네. 이후에 조금 저의 생각이나 어떤 음악을 대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예기치 않는 절망에 빠진 참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네. 분들도 있고 지금 자체로 희망의 아이콘이 되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아픔이라는 시간이 오죠. 뭐 여러 형태의 모양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을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크고 그런 부분을 내가 긍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조금 더 길이 보였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노래를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끝났구나.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했었다면은 지금의 저는 없겠죠. 근데 그 당신이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제 면전에서 얘기를 해도 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거죠. 제 속에서는. 예. 그래서 이 시간을 제가 계속 견디고 만들어 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노래하실 건가요? 그럼요. 저는 제 목숨이 다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어떤 네? 어떤 성악가로 남고 싶어요? 사실 이제 성악가라는 직업으로 보자면 굉장히 화려하죠. 왜냐하면 무대에 서서 사람들 관객들에게 노래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물론 화려하게 남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런 성악가가 있었다. 근데 그 성악가의 노래는 늘 내 마음을 위로해줬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위로. 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던 시간,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저에게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것들을 노래로 다시 승화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할 때마다의 그 저의 감정은 정말 지금은 정말 진실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하나의 그냥 좀 흉내내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제 마음을 다 실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마음가짐이나 어떤 자세나 그런 걸 좀 많이 예전하고는 틀리죠. 예,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오래오래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정말 목소리가 뭐 성량이 더 어떻고 음역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진심이 더욱더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이 더 노래를 듣고자 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예. 많이 오래오래 노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토크앤조이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